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이번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인데 시험에 최근 30년간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그 의에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 양가로 1번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수 없는 사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등록 요건, 등록하려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안 되고요. 2번 등록 취소 요건입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분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요. 법인인 경우에도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도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연에 보면 두 번째 줄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등록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원을 2개월 이내에 교체하면은 그다음에 디귿 고용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예, 소속 공인중개사나 직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됐다고 해서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직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고용관계를 종료하지 않으면 6월 이하 업무정지입니다. 2개월 이내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됩니다. 해당 직원을 교체해야 됩니다. 자, 35페이지 제한 능력자입니다. 첫 번째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가 중개업소에 근무하려면 무조건 만 19세가 되어야 합니다. 혼인을 해도 중개업소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박스의 니은에 다만 자격시험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도 중개업소에 근무 못합니다. 오로지 만 19세가 되어야 중개업소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2번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법원의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후견 개시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X입니다. 그 동그라미 2번 밑에 까만 별표 피특정후견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데 피특정후견인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피특정후견인은 특정 사무에 대해서 후견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후견이 뭡니까? 후, 뒤, 후자, 바라볼 견자, 뒤에서 바라본다, 뒤에서 보살펴준다 이 뜻이죠. 양가로 3번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 선고받은 자는 복권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에 파산 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X입니다. 복권 신청했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입니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자입니다. 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자인데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자. 이게 양가로 4번이죠. 양가로 4번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집행 종료가 있습니다. 집행 종료. 집행 종료는 먼저 첫 번째 만기 석방. 만기 석방되면 만기 석방되면은 곧바로 중개업소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적응 기간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석방, 가짜 석방이 되면 가석방되면 가석방 기간 그걸 남은 잔여 형기라고 하죠. 남은 잔여 형기에다가 또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년 선고받고 3년 만기 석방된 자나 1년 만에 가석방되어도 남은 잔여 형기 2년 더하기 3년 지나야 됩니다. 시험에
가석방 된 자는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경우 집행 면제가 있습니다. 집행 면제. 예, 집행 면제가 있는데 집행 면제. 우리 교재 35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있죠. 법률 변경, 형의 시효 완성. 법률 변경, 형의 시효 완성. 형의 시효 완성. 특별 사면. 모두 3년 지나야 됩니다.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3년 지나야 됩니다. 법률 변경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간통죄로 구속되어 있던 사람 다 석방되면 그래도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법률 변경되어서 더 이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확정 판결을 받고 시간이 경과된 경우입니다. 그래도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아예 처음부터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은 검사가 공소 제기하기 전에 즉 재판에 회부하기 전에 도망다니다가 시간이 경과된 경우입니다. 옛날에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도 15년이었죠. 물론 지금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없습니다만은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잡혀도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특별사면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사면되면 즉시 벗어납니다. 일반사면되면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일반사면 즉시, 특별사면 3년, 형의 시효 완성돼도 3년 지나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결격사유가 아니다. 공소 제기되고 있다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방가루 2번 금고 이상형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방가루 2번 집행유예 유예가 집행유예가 있고요. 유예라는 말 들어가는 게 집행유예가 있고 선고유예가 있고 기소유예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제가 가볍다는 이야기죠. 기소유예는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고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고유예는 재판에 회부했는데 판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선고를 유예하고 선고를 유예하면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 형법 제60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 형법 60조까지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결론은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만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징역 3년에 처한다. 그러나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하면 집행유예기간 5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앞에 받은 것은 볼 필요 없습니다. 유예기간 동안만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36페이지 양가로 5번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처분을 받은 경우인데요. 동그라미 1번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예, 자격 취소되고 3년. 3년이 4개 나오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인데 자격정지는 우리 부록의 맨 뒤에 프린터 42번에 동그라미 1번에 2번에 있는데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입니다. 그 자격정지 기간 동안은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취직을 하거나 개업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자, 등록 취소되면 3년 경과되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예외. 즉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입니다. 첫 번째 사망 해산입니다. 사망 해산. 그 다음에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죠.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망을 하면 그러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등록 취소되면 몇 년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망은 영원히 못 벗어나죠. 죽으면 끝입니다. 다만 법인이 해산하면 법인이 없어졌습니다. 회사가. 그러면 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는 법인 해산에서 등록 취소되고 3년 안 지났다 하더라도 개인 이름으로 언제든지 개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파산 선고받아서 등록이 취소되면 3년 안 지나도 복권 결정을 받으면 곧바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고요. 3년을 경과했다 하더라도 파산 선고받았다면 복권되지 않는 한 계속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 중요하다고 했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모조리 다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등록이 취소됐다면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 기준만 갖추면 또 등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록 취소되고 나서 원칙 3년 지나야 되는데 이 예외 세 가지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안 지나도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36페이지 지금 동그라미 3번에 밑줄 치는 거 말씀드렸고요. 4번 업무정지기간 중에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이라고 했죠. 만약에 6개월 업무정지 당했다면 6개월 동안은 폐업을 하더라도 그 6개월 안에는 다른 데 가서 개업하거나 취직하는 게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사원 또는 임원이 없던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사유 발생 당시. 자,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15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위반 행위를 했고 2022년 8월 15일 날 갑이라는 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15일 날 업무정지 처분 6개월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갑은 그 업무정지 기간 6개월 동안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다 없다? 예, 있다. 즉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사유가 위반행위 한 날이잖아요.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그런데 이 갑은 위반행위 할 때는 취직을 안 했다고요. 자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즉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야 되지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 아닙니다. 이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지금 3년이 3개 나오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고 3년 미경과자 결격 사유입니다. 6번입니다. 법인의 임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의 경우는 결격 사유인데 단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을 2개월 이내에 교체하면 다른 임원으로 교체하면 등록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형기와 연령 기간 계산 시 초일 산입한다. 시험에 초일 산입이냐 불산입이냐가 논점이 되어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기간 계산의 법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준용합니다. 민법의 기간 계산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형기, 연령 이런 거 안 좋은 거는 빨리 지나가야 되죠. 미성년자는 무조건 빨리 성년되고 싶어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입니다. 관계기관 등의 조회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을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청은 현업에 물어보니까 1년에 두 번씩 그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그냥 조회한다더라고요. 모든 기관에서 거의 다 입력하게 돼 있나 봐요. 옛날에는 본격지 신원조회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전산으로 확인한답니다. 1년에 두 번씩.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 공인중개사법 제48조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제가 말 잘못했네요. 49조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 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이상 받으면 3년 동안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벌금은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 얼마, 다른 법률 위반에서 벌금 얼마, 이것을 반드시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합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 등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1번 맨 밑에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요약집 맨 뒤에 부록에 있죠. 자, 개업공인중개사 등 개공 등이 있는데요.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예금이 비결이다. 돈 모으려면 예금이 비결이다. 비트코인이 비결이 아니라 예금이 비결이다.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1번입니다. 31번. 자, 우리 31번이 어디 있습니까? 교과서 우리 요약집 지금 요약집 243페이지에 있네. 243페이지. 243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까만 별표 개공 등, 두 번째 까만 별표 개공 플러스 소공, 맨 밑에 세 번째 까만 별표 개공만 해당되는 것이죠. 자, 개공 등. 개공 등이 뭐라고 했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에게 해당되는 것. 거래사고 예방교육,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그 다음에 이중소속금지, 개업공개사 등의 이중소속금지,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준수 의무입니다. 비밀준수,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이니까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하면 직원들도 될 수 없는 게 결격사유고 비밀은 사장만 비밀 지키면 된다. X죠. 소속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보조원도 비밀 지켜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금이 비결이다. 예,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거기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 개공, 소공에게 해당되는 것, 우리 프린트 31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맨 뒤에 요약집 맨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공에게만 해당되는 것, 이것을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개업 공인회사 등의 결격 사유, 즉 취직도 할 수 없고 개업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12개 중에서 시험도 볼 수 없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시험도 볼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